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적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처럼 김 씨의 유품에는 항상 대기 상태라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라면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품입니다. 업무 지시를 빼곡히 적은 메모장엔 새카만 탕가루가 스며들었습니다. 컵라면 3개와 과자 한 봉지는 안절부절하며 끼니를 때운 김 씨의 24번째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김 씨의 동료는 언제 지시가 올지 몰라 식사 시간이 없어서 매번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이 요구하진 않았지만 나탄을 치우라는 지시는 수시로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는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가 있었지만 이를 작동할 동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2인 1조 근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냈습니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앞 정문에는 동료들이 작업화를 가져다 놓았고 시민들은 국화와 자물쇠 등을 놓으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